오늘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전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전 정부청사 내에 있는 차관급 외청 가운데 처음으로 부로 승격된 곳인 만큼 대전 주기기나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종시 취지에도 맞지 않는데 왜 옮기려는 건지 아파트 특별 공급 등 속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며 이전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세종시 이전설이 나돌며 대전 지역 반발을 샀던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공식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영선 장관 또한 대전청사 사무실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계속 이전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그런 긴급한 회의가 열릴 때 이제 중기부 같은 경우에 간혹 이제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업무의 효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1998년 정부 대전청사에 입주했고 지난 2017년 독립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습니다. 부승격 이후 크게 환영했던 대전시는 세종 이전 의향서가 제출됐다는 소식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은 애당초 세종시 이전 대상이 될 수 없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될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응원했습니까? 이제 와서 대전을 떠나겠다는 것은 대전 시민으로서는 몹시 서운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부와 산하기관까지 이전하면 탈대전을 가속화시켜 지역을 더욱 침체시킬 거란 반발입니다. 중기부 내부에서도 세종시 이전에 대한 직원 여론조사에서 반반가량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전 추진 속사정에 아파트 특별 공급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수도권에서 이전이 아닌 만큼 세종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성명을 발표하고 철회를 요구했으며 대전 의원들 모두 한 목소리로 균형발전 가치에 역행하고 지역을 후퇴시킨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세종 이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이전을 강행할 경우 대전 지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예상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